이강인에게 어떠한 리스크도 질 수 없다. 최근 이강인이 일본 프리시즌 일정에 참여하면서 부상 정도가 크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각종 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강인은 정작 프리시즌 전에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팬들의 의아함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두고 점점 더 이슈가 커지자 결국 PSG의 구단주와 루이스 캄포스 단장이 직접 내린 명령이 공개되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팬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PSG 측에서는 이강인을 현재 굉장히 아껴야 한다면서 놀라운 지시를 내린 것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전남과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이강인은 현재 일본 투어에서 제대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구단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강인은 일본 팬들의 환호속 동아시아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일본 팬들은 이강인의 사인을 받기 위해 열정을 쏟을 정도로 현재 아시아에서 위상이 높아진 이강인에게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SG 역시 이강인을 공식 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동료들과 일본 문화를 체험하며 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미 훈련 때 서로 껴안은 사진으로 화제가 된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일본 여행에서도 절친 모드였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프랑스에서 진행한 훈련 때도 매우 친밀한 모습을 보였지만 일본에서는 다도 음식 체험을 함께하며 우정을 과시한 것입니다. 각종 단체 사진에서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행사에 함께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고 있는 이강인은 아쉽게도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이유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PSG의 소식을 주로 전하는 프랑스의 PSG 토크, PSG 리포트 등은 24일 PSG는 일본에서의 비시즌 첫 번째 친선 경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핵심인 이강인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PSG 토크에서는 또 다른 프랑스 언론 르파리지앵의 보도를 인용해 이강인이 허벅지 통증으로 첫 번째 친선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한 것인데요.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이끄는 PSG는 일본에서 알나스르와 25일 날 경기를 펼칠 예정이고 그 뒤로는 세레소 오사카와 28일, 인터밀란과 8월 1일에 경기를 치르면서 일본에서의 3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북 현대와의 격돌이 8월 3일 날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강인은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르아브르 AC와의 친선 경기에서 전반 43분 오른 허벅지 통증으로 교체 아웃된 바 있습니다. 에니케 감독이 깜짝 놀라 이강인의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모습이 경기도 중에 생방송으로 잡힐 정도였는데요. 다행히 이강인이 동아시아 투어에 합류하면서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PSG 리포트는 이강인이 동료들과 함께 팬들에게 인사를 한 뒤 실내에서 회복 훈련을 했다고 전하면서 이강인은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24일 오후 6시 30분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훈련장에서 PSG의 오픈 트레이닝이 열렸는데요. 23일 오사카에 입국해 알라스르전 기자회견을 가진 뒤 PSG가 가진 두 번째 공식 행사입니다. 오픈 트레이닝 2시간 전부터 해당 훈련장은 인파로 붐볐고 최고 기온 33도의 무더운 날씨에도 PSG 축구 스타들을 보기 위한 팬들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픈 트레이닝 시작 30분 전부터 팬들은 노래를 부르며 PSG 선수들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는데 이강인의 이름을 외치는 팬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PSG 선수들은 6시 40분이 넘어 훈련장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강인 역시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르코 아센시오, 비티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팬들 앞으로 걸어가는 이강인이었는데 이강인은 이어 PSG 선수단과 함께 팬들에게 인사를 한 뒤 그라운드를 빠져나가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는데요. 이강인은 혼자 라커룸에서 심심했는지 이따금씩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훈련을 구경하기도 했고 문에 매달려 훈련을 보며 구단 관계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역시 화면에 잡혔습니다. 결국 이강인의 부재 가운데 이번 오픈 트레이닝 최고의 스타는 역시 네이마르였으며 관중들은 네이마르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고 네이마르도 훈련 도중 관중석으로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이마르가 크로스를 올리기 위해 오른쪽으로 향할 때마다 엄청난 환호가 쏟아지기도 했으며 PSG와 재계약 문제로 킬리안 음바페가 투어에서 빠진 가운데 네이마르가 팬들 앞에서 훈련하며 만족감을 채워준 것인데요. PSG 선수단은 볼 돌리기 훈련으로 몸을 푼 뒤 패스 게임, 포지셔닝 훈련, 프리킥 연습 순으로 훈련을 진행했고 1시간 반 정도의 훈련 이후 결국 오픈 트레이닝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팬들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기대했던 아시아 최고의 선수인 이강인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리시즌 훈련 후 PSG의 수뇌부 측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단장에게 이강인을 최대한 아껴달라는 부탁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PSG의 수뇌부는 이강인에 대한 훈련 제외 지시는 그동안의 선수 관리 전략과 마케팅에 따른 전략적인 결정이라면서 이강인의 가치는 지금이 최고치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지금 이강인에게 무리를 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인데요. 해당 소식을 전한 프랑스 축구 매체 GFFN에서는
특히 루이스 캄포스는 이강인의 잠재적인 부상 악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무리한 훈련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하면서 이강인의 휴식과 컨디션 유지를 도모함으로써 크리티컬한 시점에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행사를 누리면서도 훈련은 빠지고 있는 이강인의 국빈급 대우와 PSG 수뇌부의 지시로 인해 배려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선택은 PSG를 세계적으로 더 큰 인지도와 긍정적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한국에서도 PSG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또한 이런 행보는 이강인과 PSG 간의 긍정적인 상생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PSG 오픈 트레이닝 중계에서는 이강인과 구단주인 루이스 캄포스 단장 사이에서 흥미로운 상황이 관찰되었습니다. 캄포스 단장은 이번 PSG 일본 투어에 함께 참여하며 선수단과 꾸준하게 교류했는데요. 올여름 캄포스 단장은 팀 재건을 이끌어줄 선수를 직접 영입하면서 PSG의 재건을 이끌고 있는 중심적인 인물인데요. 스페인 마르카는 지난달 캄포스 PSG 단장은 이번 시즌 내내 이강인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강인이 PSG에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캄포스 단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강인이 훈련에서 제외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루이스 캄포스 단장은 미소를 지으며 이강인은 우리 팀에서 매우 소중한 선수입니다. 우리는 그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의 부상은 심각한 상황은 분명 아니지만 그의 추가적인 부상 방지를 위해 이번 훈련은 제외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PSG 측에서는 에이스인 네이마르가 지속적으로 부상 문제를 겪으면서 팀에 문제가 일어난 전례가 있는 만큼 이강인에게는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철칙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루이스 캄포스 단장의 이러한 지지와 설득에 의해 이강인은 결국 뛰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더욱 아쉬움을 드러내는 쪽은 오히려 일본 팬들입니다. 이강인의 훈련 제외 사태는 일본 팬들 사이에서 큰 아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은 이강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고 그의 훈련 제외 소식에 실망하고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팬들은 그래도 이강인이 뛰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못 보게 되어 너무 아쉽다. 호날두랑 이강인의 대결은 솔직히 정말 보고 싶었다. 네이마르로 만족해야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음바페도 못 온 상황에서 이강인도 못 보는 건 너무 아쉽다. 이강인을 정말 팀에서 끔찍히 아끼는 것 같다. 이강인은 여러 차례 얼굴을 내밀어 훈련장을 쳐다보았다. PSG에서 이강인을 정말 아낀다는 게 느껴져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강인은 PSG의 핵심이라는 보도가 거짓이 아니었다라며 PSG 측의 극진한 이강인 보살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PSG 구단주와 감독진은 이강인의 미래를 위해 그의 건강과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일본 팬들의 아쉬움은 이강인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관심의 정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강인은 호날두와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던 알라스르전 이외에도 일본에서의 일정을 모두 휴식할 확률 역시 높다는 평가입니다. 철저한 관리 속에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이강인의 햄스트링 부상인데 개막을 앞둔 프리시즌의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점은 당연히 PSG 수뇌부들에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강인이 PSG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확실하게 부상해서 회복해서 시즌 중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응원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